아,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거를 그렇게 극찬한 제품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요 퍼터, 블랙잭이라고 하는 퍼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. 이 영상은 무료 영상이니까 요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PXG 깐데 저한테 무슨 뭐 후원해줄 리가 없겠죠. 설명은 드릴게.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짧은 영상이니까 퍼터를 바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있게 보시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. 이름하여 블랙잭이라는 퍼터입니다. 블랙잭이라는 퍼터인데 실제로 이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. 이게 거의 한정판 비슷하게 들어온 건데 가격은 63만 8천원이라고 하고요. 뭐 그렇게 비싼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가 싶기도 한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 며칠 전에 옷을 좀 사보려고 PXG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주 유명한 미투리안에 38만 9천원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고길이에 있는 그 매장에 가가지고 풋조이 샀습니다. 30만원에 네벌 샀어요. 그래서 아무튼간에 요거가 비싸다면 비싸고 저렴하다면 저렴한 건데 느낌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인스타그램 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와 이거 왜 이렇게 무식하게 크냐 요즘에 요즘 같은 상황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이게 공이거든요. 공이랑 비교해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죠. 실제 크기는 그 옛날에 그 테일러메이드 자이언트 미니 자이언트인가 약간 그급인데 제가 이런 퍼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얼라이먼트 라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번에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보면 선을 이렇게 공에다 그어버리면 어때요? 굉장히 얼라이먼트 하기가 쉽죠. 그래서 이게 쇼퍼팅을 할 때 아주 대박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퍼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스타일이 단점은 이렇게 해서 공을 주술 수 없다는 거 허리를 숙여서 주셔야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뭐 그런 단점 쇼퍼팅이 확실하게만 들어간다면야 그런 단점은 뭐 단점이 아니죠. 근데 아무튼 이게 제가 좀 몇 번 쳐봤어요. 몇 번 쳐봤는데 느낌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그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 약간 좀 틱틱거리는 느낌이고 텔러메이드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. 근데 얘는 그 중간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PXG만의 중간인데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젠2 모델의 페이스의 디자인이 똑같이 돼 있대요. 근데 좀 더 좁혀졌나? 뭐 해가지고 걔네들 말로는 뭐 굉장히 부드럽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쳐본 결과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약간 좋은 축에 속합니다. 그리고 이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던 사진을 보고 느꼈던 게 요 뒤쪽에 있는 요게 그 스포츠카의 본넷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스트롤바라고 그러네. 스트롤바? 아무튼 스트롯바인가? 해가지고 이 쫙 양쪽으로 잡아주는 느낌 있잖아요. 이게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 좋은 메이커들은 텅스텐이라는 걸 많이 쓰더라고요. 텅스텐을 쓰게 되면 비중이 작게 쓰더라도 무겁게 된다는 거잖아요. 비중이 낮다 이렇게 높단가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저중심이라고 그러고 로프트가 3도입니다. 그리고 7도짜리도 있는데 국내 잘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. 그래서 샤프트도 그전과 같이 요런 걸 낄 건지 넥이 있는 걸 낄 건지 뭐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러는데 요건 이제 더블 어쩌고저쩌고 그런 더블 벤시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무튼 요게 더블 어쩌고저쩌는 기본적인 그건데 이 샤프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.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요게 제일 저한테는 요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요게 제일 가벼워요. 그래서 요기 샤프트를 뭘로 꼽냐에 따라서 무게가 400g에서 478g인가 5g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실제로 쳐봤을 때 느낌이 아주 좋고 요런 느낌 요 아주 라인이 잘 보인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작다는 거 요런 거네요. 그리고 요거는 무슨 뭐
헤드의 재질 같은 경우는 뭐 우주선에 쓰는 뭐 그런 거 텅스텐하고 알루미늄을 썼다고 해요. 근데 가격이 그대로 나온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좀 착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래 약간 고가의 퍼터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거 영상은 제가 유료 영상이 있고 무료 영상인데 이건 무료 영상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국에 가도 이 제품이 없어요. 그래서 판교골프 주변에 계시면 판교골프나 아니면 딴 데 가셔가지고 시타를 퍼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시타를 해보시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그 샵에다가 딱 맡기면 되겠어요. 예약을 해 놓으셔야 돼요. 아직 이게 몇 개 안 들어온대요. 그래서 아무튼 좋은 느낌에 오랜만에 PXC 중에 요 물건 하나 좀 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어우 저는 뭐 막 갖고 싶어 이런 느낌이긴 한데 지금 다른 걸 쓰고 있고 여기에 지출할 만한 이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뭐 굉장히 좀 좋은 퍼터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판교골프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퍼팅 이걸 그 판매하는 곳에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어우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요 PXG 퍼터, PXG 까인 김프로가 PXG 퍼터 요거는 좀 괜찮다 이런 느낌 그리고 좀 작다 그리고 좀 가벼운 느낌이다 그리고 얼라이먼트가 되게 좀 보기 좋다 쇼퍼터에 굉장히 강할 것 같다 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김프로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할게요. 네 김프로였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제가 하나 좀 까먹을 뻔했는데 이 어드레스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. 보통 제가 쓰고 있는 그 베티나르디는 약간 핸드 퍼스트를 해주면 굉장히 좀 직식성이 좋아지는데 얘는 핸드 퍼스트가 아니라 거의 중앙에 놔야 된대. 그러니까 헤드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 있어야 돼. 베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놓는 대로 놔야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. 그 다음에 퍼터마다 다르다는 거 요걸 좀 알아주시고요.